안녕하세요. 힐링집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양가 많은 두부로 두부 스테이크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두부를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다시 한번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소금을 살짝 뿌리고 흰 후추도 살짝 뿌려주세요. 다시 뒤집어서 소금과 후추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양면에 참기름을 발라주세요. 전분가루를 펼쳐서 두부를 올려 무쳐줍니다. 양파 반 개를 다시 반으로 잘라서 채 썰어주고요. 반 개는 다져주세요. 청양고추는 반 갈라서 씨를 빼고 다져주세요. 새송이버섯은 곱게 채 썰어서 준비해둡니다. 양념장을 만들게요. 볼에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양파 2큰술, 맛간장 3큰술을 넣어주세요. 어제 만든 맛간장인데요. 맛간장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에 설탕 1큰술, 미림 4큰술, 참치액 1큰술, 식초 1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청양고추를 넣고 물 4큰술을 넣어서 섞어주세요. 전분가루를 두부의 앞뒤로 묻혀주는데요. 전분가루 대신 찹쌀가루를 사용해도 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코팅을 해주고요. 두부를 넣어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뒤집어주면서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이제 다 되어서 꺼내고 버섯을 볶을게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센 불에 살짝 볶다가 소금 약간 넣고 볶아줍니다. 다 볶은 버섯을 꺼내주고요. 다시 팬에 양념장을 넣고 끓여주세요. 양념장이 바글바글 끓으면 두부를 넣어주세요. 뒤집어주면서 양념장이 조금 남을 때까지 졸여주세요. 양념장이 자작하게 될 때까지 앞뒤로 졸여줍니다. 졸여진 두부를 접시에 담고요. 두부 위에 양파랑 버섯을 고명으로 올려주세요. 여기에 남아있는 양념장을 끼얹어주면 두부 스테이크가 완성입니다. 양파랑 버섯을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아주 좋고 맛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